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부 때는 일부와 좀 다른 것이 전략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략까지 꼭 한번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에 2200명까지 넘게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 2600이라는 숫자에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가 또 걸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었죠? 아, 지금 1부에... 걸려 있는 게 아까 1800에서 한번 정산을 했었었고요. 네. 2부에는 에이지글랜드 나노신소재 그렇죠. 이것에 대한 목표가가 남아 있습니다. 자, 2600명을 돌파하게 되면 그 종목들 나노신소재와 또 에이지글랜드 이 화제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뷰로 보고 있는지 이 종목 전문가의 의견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고요. 네.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 에이징랜드는 내가 고른 거 없는데. 아,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에이징랜드 아니에요. 나노 신소재의 새로운 목표가 엔드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네 종목이라고 했는데 아~ 그냥 에이징랜드로 가도 되긴 돼요. 근데 에이징랜드는 내가 아직 분석이 안 끝났어요. 아, 네. 바닥에 있는 네 종목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아,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 그럼 에이징랜드 하지 마요. 에이징랜드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하지 마요. 바닥에 2차 전지 4개. 아니, 어차피 이제 분석이 덜 끝났다는 말씀인 즉슨. 예. 끝났을 때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렇죠. 그거 좀 기다려보죠. 예, 완성도 높은 종목들로 다시 선별해가지고 살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맞아요. 새로 들어가실 분들도 지금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 살짝 설레일 뻔 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 예, 지금 여러분 쉬는 동안 잠깐 빠지셨던 분들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세요. 얼른 예. 오시면 되겠습니다. 2600명 만들고 진짜 화끈한 정보들 얻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어떤 거로 갈까요? 자, 유튜브 이 베리군님의 종목부터 가보죠. 네. 갑자기 이게 들리는군요. 아까 하려고 쉬는 시간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죠. 베리군. 베리군님께서는요. 네. 안녕하세요. 네패스입니다. 설마 네패스 네. 아큰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크 요즘에 좋았는데. 아큰 줄 알았는데. 야. 자, 네패스 매수 가격이 2800원. 현재 가격과 뭐 비슷합니다. 네. 1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자, 네패스 2만원대 요 정도 라인에서 사실 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최근 기준이면 좀 높을 때 사셨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예전에는 또 거의 5만 원 부분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러네요. 자, 네패스 네. 이제 좀 시원하게 갈 때는 안 됐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패스입니다. 요거 좀 시동 안 걸립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우리 이토마토 PD한테 또 하나 얘기할게요. 에코프로 BM 누가 물어보면 바로 픽해 주세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네패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단할 때 처음서부터 시청자 2600명 만들어라 어쩌라 하고서 막 하는 얘기가 지수에 대한 염원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들으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네패스 보면은 이게 작년에 17,000원으로 밀려 내려와 있을 때부터 이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진단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밀려 내려온 거거든요. 하면서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추가 매수하라고 하고 막 일하고 있죠. 여러분 과연 작년 9월 달에 반도체 9월 22일 날 이런 네패스 같은 주식을 걱정할 거 없다고 하면서 추가 매수하라고 하고 그러는 사람 많이는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반도체 회사 출신이고 나는 반도체 딱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매수한 가격은 2800원이에요. 2800원이면 오늘이거나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이 주식이 얼추 고점에 있을 때지 않습니까? 이따가 굵은 주식이 오면은 내가 그때 얘기하고 싶은데 요새는 아까 여러분들 여기 2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간 그 광고 보셨죠? 야간 강연 방송 위로 올라간 거. 이거 이번에 이쪽으로 왔을 때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하라고 했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이종복 어떤 그거에 좀 관심 좀 갖고 그러면 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 타이밍을 주는 사람인데 매수를 꼭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해요. 아까 어떤 분 셀바스 AI도 그 진짜 그거 사기 어려운 지점에서 일반인들은 되게 잘 산단 말이에요.
공부를 좀 하면 그런 자리에선 죽어도 안 사거든요. 차라리 넘어갔다가 밀릴 때 사면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꼭 올라갈 때 따라가요. 꼭 올라갈 때. 그리고서 눌릴 때 이종복이한테 살려달라고 하지. 살려는 드릴게. 무조건 추가 매수입니다, 이거. 추가 매수 가격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창호 앵커가 이제 갈 때 되지 않았나요? 갈 때 됐습니다. 이분한테는 2만 2천 원까지는 확정형 수익 나올 수 있다라고 이종복 이름 쓰고요. 그거 이상 올라가는 거 2,600 놓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갈 때 안 됐나요? 갈 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반갑습니까? 네, 네 패스 2,600 네. 네 패스. 네. 이거 패스. 아, 그래요. 아. 앞으로 쭉쭉 갈 거예요. 좋습니다. 아, 이거 시원하게 또 게다가 2,600명에 걸려 있는 종목. 오, 좋아요. 아주 네. 좋습니다. 리스트업 됐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라인업들이 2,600명대 점점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위기 무르익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앞에 2000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네. 앞서서 우리가 기록을 다 같이 했었던 2200을 향해서 좀 빠르게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종목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아까 또 에코프로 BM 얘기했더니 또 다 같이 또 에코프로 BM 올려가지고 아, 이따가 한번 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좀 예, 우리 PD님께서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종목을 바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능쿨님께서 능쿨은 이거 무슨 뜻이죠? 저는 처음에 능쿨 보세요. 약간 능률 이런 건 줄 알고. 저는 넝쿨. 아, 그랬군요. 저는 상장 기업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자, YC캠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하셨던 가격, 12,500원. 수익 중이십니다. 축하드리고요. 와. 오늘도 뭐 좋습니다. 대단했네요. 예. 10%인데 이분께서는 YC캠을 오랫동안 보유를 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 이, 굵직하게 한번 내려갔었다가 네. 올라왔었는데 그걸 좀 다 버티신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능쿨님의 이 YC캠 이제 다시 한번 그 위를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맨 뒤에 또 사랑합니다까지 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YC캠 이 기세 계속 갑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한 5초만 더 빨랐으면 제가 생각보다 이게 좀 빠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또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이 중요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걸리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YC캠이 12월 26, 27, 1월 9일, 10일, 2월 8일 심지어는 내가 이 추천해준 가격대는 다 11,000원대에 지금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이토마토 그 녹화에 파일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 언제 종목 진단해 드릴 때 PIM 주식 잘 보라고 하면서 내가 미스터 진단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를 진단해 주면서 소형주라 얘기하기는 그렇고 예전에 몇 번 얘기했었던 종목인데 PIM 쪽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슬쩍 얘기하고 간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TSV까지도 들어가고요. 어떻게 해서든 싸게 사라고 하면서 제2의 제주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음에 자랑할 주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1,000원대 추천해주는 가격이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작년 8월 달에 어떤 분이 물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YC캠이라는 주식 진단해주고, YC캠 제목이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나는 이 주식을 내가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식이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거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한 바로 그 주식이 지금 종목 진단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도 공통적으로 아까 에이징랜드하고 마찬가지로 이 주식도 지금 시간 외에서 4% 약세가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있죠. 아까 에이징랜드라는 주식도 똑같아요. 에이징랜드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에이징랜드도 오늘 20% 가까이 올랐다가 시간에서 4% 마이너스 나오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로, 그죠? 예, 누군가가 장난질 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분 12,000원대 샀고, 오늘 여기가 그 아까 탑 머티리얼 얘기한 것과 같은 마주보는 고점 언저리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가 너무 많이 터지면 뭐라고 해요? 이종복이가 홍수라고 표현하죠. 너무 많은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팸 과다 종목이라는 기사까지 떠 있고요. 그러니까 남들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내가 왜이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토마토의 이종복이라는 사람은 남들은 거들떠도 안볼때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요. 소형주가 오면 소형주 얘기해주면서 그 엑시콘이라는 주식도 그랬죠. 지오 엘리먼트도 그랬죠. TFE도 그랬죠. 내가 반도체 회사 출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론, 이제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변동성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다음 주에는 15,000원이나 살짝 깰 확률은 있거든요.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기술적 대응이 중요한데, 14,000원을 깨지 않는 선으로 움직였을 때가 17,000원, 17,500원에서 18,000원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리스키하게 17,5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가져가는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12,000원대 산 거니까 적절하게 챙길 만큼 챙기고 나머지를 거기까지 가되 제2의 YC캠이 또 있습니다. 그치만 그거는 소형주라 내가 찍어서 얘기하면 의심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만약에 뭘 물어보면 내가 초성으로는 이야기해 드릴게. 다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종종 자주 무지하게 많이 얘기했던 주식입니다. 까지 힌트는 드릴게요. 결론, YC캠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은 누구도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될때 이종복이한테 자주 언급을 받은 주식이다. 그러나 거래량이 800만 주, 8천만 주까지 터지고 800만 주 가까이 터지고 급등을 하니 이젠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단기 고점의 징후가 있다.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14,000원 언저리가 지지의 역할로 움직일 경우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 바라보고 신규 매수는 반대다. 이런 의견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YC캠 남들 안볼때 보는 게참 실력인 거죠. 자, 맞아요. 우선 14,000원 딱 넘어가가지고 지지를 받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 됐었을 때 그게 전제 조건이 맞춰지면 이제 17,000원에서 18,000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 초성이 갑자기 또확 그냥 예. 그 다른 종목 그거 뭘까요, 진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중에서 초성이 과연 제2의 YC캠은 무엇일까요? 예. 예. 방송 중에 이따 좀 잠깐 나오지 않을까? 힌트 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힌트야 얼마든지 줄수 있죠. 아, 그럼 힌트 주세요. 저도 한번 맞춰보게. 초성 2응이고 네. 진단 참 많이 해줬어요. 더 이상은 비밀. 아, 이거 하나 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하나라도. 시총이라도 하나 알려주시면 제가 아니, 뭐, 생각해보겠는데. 하나라도 끌어냈으니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믿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해주세요. 2응이에요, 2응. 아, 이거 자, 어렵네, 이거. 이렇게 진단을 하는 동안에 또 2,300분 넘게 오셨습니다. 예. 계속 오늘 고점 돌파 나오고 있습니다. 2,600명 가면 또, 네, 전문가님. 제가 왜그 얘기를 한 거냐면,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없으면서 있는 척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아, 진짜 그런 거였어. 있어요. 예, 네, 저그 그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당연히 자, 알려준 줄 지금 알고. 그 2응 하나 나왔는데, 사실. 뭐가 나옵니까? 우리 잠깐만요. 집단 지성? 위오테크닉스, 인포뱅크, 이렇게 나오는데, MK전자. MK, 잠깐만, 이거 다 끄덕끄덕 지는데요? MK. 인탑스. 인포뱅크, 뭐다 자주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다 괜찮았던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거 더 아, 이거 고민되네요. 시총만 좀 알려주시면 확 줄일 수 있을 것 아,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관심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대충 알것 같아요. 우리 집단지성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2,400명을 돌파했어요. 아, 멋지십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세를 그대로 안고 2,600명을 만들기 위한 종목 진단 하나 또 가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서 2600명 돌파 될 것 같거든요. 수많은 분들이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셨던 오늘 미스터 진단에서 가장 많은 분이 보내주셨던 바로 그 종목. 그렇습니다. 여섯 글자 초성은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DM입니다. 너무 쉽네요. 아, 소소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비단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네.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오늘 보내주셨죠. 자, 소소님은 24만 7,500원에 20%. 오늘 종가와 동일한 가격인데 사실 뭐 24만 원대 갖고 계신 분들은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산 건지 꼭 이렇게 추궁하진 않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가격대는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자, 에코프로 BM. 과연 에코프로 BM이 요즘에 좀 답답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되느냐. 고민이 진짜 하늘만큼 쌓여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드리죠. 아,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BM 진단 신청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에코프로 BM의 시대가 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진단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빨리 오네요. 요런 거는 막 분위기가 확 올라갔을 때 하면 좋긴 좋은데 포스코 퓨처와 동시에 이 종목이 자주 얘기해드리는 주식이고 이분 매수가는 딱 지금 현재가네요. 내가 왜 에코프로 BM을 콕 찍었냐면 이 에코프로 BM이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로 가면서 주식시장의 어떤 향방을 가늠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는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갔는데 에코프로 BM이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가려면 요 자리를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일단은 그게 27만 원대 언저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회사채 발행 기사가 종종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저 회사채 발행이 3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 12월 달에 44조 그거 수주한 거 있었죠. 대신 그게 2024, 2025, 2026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나눠서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뉴스가 좀 많이 지금 여기에 지금 짬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가 오늘 1400을 가려고 하다가 밀린 것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흘러내린 영향도 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가 치고 가는 모양을 만들었을 때 에코프로 BM이 밀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아직 이 주식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신호는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술적으로까지 그걸 알 수 있으려면 이 주식은 2월 말에서 3월 달 언저리까지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여기 내에서만 버텨주기만 해도 이 하락하고 있는 기본 추세선이 밑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고 이 저점을 지지를 해주면 주가 패턴 자체가 삼각 수렴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외장이 꺾이지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꺾일 기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만 있어도 단기간에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앞 숫자는 3자로 바뀔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거는 기대감인 거예요. 바라는 마음이에요. 주식시장이 폭락장이 지금은 나올 확률이 없거든요. 폭락장이 나오더라도 5월 말에서 6월 달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피동형의 주식이 된 거죠.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일반인들이요. 드디어 이 얘기를 할 때가 에코프로 BM을 살 때가 장기 투자할 때가 완벽한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더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시청자가 2600을 넘어가 버리네요. 내가 아까 2600이라고 했나요? 2800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주식은 이제 어떠한 악재가 나오거나 어떤 매도 레포트가 나와도 요 과정만 견뎌내면 그 다음에 무조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흐를지 안 흐를지는 아직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맞는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최소 목표가는 기술적으로 30만 원이고요. 35만 원까지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다. 투자 참고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최소 30 그리고 35까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이 가격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에코프로 BM 가지고 계시면서 그리고 바라보시면서 답답하게 느끼셨던 분들께 꼭 많은 답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아, 우리 이 미스터 진단에서 이 새로운 예. 이 패러다임. 예. 아, 우리 PD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잠깐만요. 잠깐만. 예. 2600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와. 잠깐만. 2600이면 아까 전에 공약하신 게 2600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맞아요. 와. 아, 골치야. 우리 전문가님 골치야. 이종호 예. 전문가께서, 그 앞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아유. 2차 전지 그 올라올 종목 네 종목이었나요? 아, 그거에다 나누신 소재에다가. 그 대단한 친구들에 대한 언급이 네. 지금부터 쏟아질 예정입니다. 예. 자, 이 공책에 잔뜩 써주셨죠. 예. 지금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잠깐만, 요거는 꼭 들어주세요. 어떤 거? 2600명이 넘었을 때 저희가 이런 많은 도움될 만한 정보들을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여기서 듣고 쓱 빠지지 마시고. 아. 끝까지 제발 봐주세요. 네. 사실 시장 전략까지 끝까지 보셔야 여러분의 종목, 수익, 전략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셨죠? 저희가 세 번 속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아, 잠깐 저렇게 고민하시게 좀 두고요. 자, 잠깐 정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2600에서 나노신소재 목표가 그리고 바닥에 있는 멋진 2차 전지 네. 이것만은 괜찮다. 네 개의 종목 분석 완전 끝났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네패스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2의 YC캠 이거 초성은 이응까지 나온 거긴. 요거는 2600과 상관없이 아, 그렇죠, 그렇죠. 계속 좁혀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나노신소재부터 해주시면 어떻게 편하실까요? 예, 나노신소재가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는 반대고요. 눌릴 때, 그럼 눌리면은 대략 이게 이제 얼마까지 눌릴지는 가봐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60일선은 안 깰 거고요. 120일선도 안 깰 확률은 있어요. 눌림목을 양호하게 주는 지점, 여기 대략 13만원 이하로 밀렸을 때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확한 가격은 12만 5천원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살짝 눌리게 되면 에너지를 모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노신소재는 18만원에서 20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이제 다시 추세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처럼 이렇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에너지를 모으고 난 다음에 아까 에코프로 BM이 여기 어디쯤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쯤으로. 이 우리가 패턴을 얘기할 때 삼각형 패턴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럼 여기서도 여기서 이게 안 깨지고 갔었으면 바로 세게 갔을 텐데 깨지고 갔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18만 원을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아니 20만 원대를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꾸역꾸역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18만원에서 20만원대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 다시 설정해 드리는 거고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끝날 주식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주전자라는 주식도 내가 작년 연말쯤 언제 랭킹쇼인지 미스터 진단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나지는 않아도 이쪽 언저리에서 드디어 좋아졌다 이런 얘기 좀 했던 주식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완벽한 바닥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바닥. 이 주식은 한번 여러분들 진짜 관심 있게 보면 단기적으로가 10만 원에서 11만 원. 아, 이건 단기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거는 좀 그래네요.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그다음에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 11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어 보이는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포스코 퓨처 얘기했지 않습니까? 포스코 퓨처는 조건부로 또 계속 얘기해 줄게요. 거래량이 100만 주에서 200만 주가 터지면 이거 45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는 조건부예요. 거래량이 100만 주가 넘어가면서 200만 주 가까이의 거래가 터지는 순간 내가 얘기하는 포스코 퓨처는 45만 원에서 47만 원이고 거래량이 100만 주에서 200만 주가 터지지 않아도 그냥 지금 정도로만 움직여도 기술적으로 38만 원 위에서 40만 원 언저리까지는 위입니다. 위.
위. 그리고 두 종목이 사실 더 있긴 있어요. 그치만 초성 이거는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내가 뭐 얘기했지만은 아까도 야간 방송에서 먼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게 얘기하면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초성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주식도 내가 여기서 진단해 드렸고요. 다섯 글자고 뒤가 케미칼자 들어가는데 초성이 이응인. 옛날에 원래 이쪽 뭐죠 여러분? 그 무음 뭐죠 여러분? 그 음극재인가요?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는 포스코 퓨처하고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톱이었어요. 가끔 가다가 다섯 글자나 이런 거를 내가 애칭으로 부르죠. 검소, 지금 시청자 2600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다섯 글자고, 뒤에 세 글자는 케미칼이고, 초성은 이응이고, 14,000원대 정도에 있거든요? 그 주식이 내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있어 보이는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노력은 하세요. 10여 년 전에 그쪽에는 우리나라 탑1, 2를 가렸던 주식이 내가 봤을 때는 재상승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인데 신규 등록 주식이고요. 삼성 SDI와 관련이 있는 네 글자의 주식이고 초성이 필인데 에너지 관련 주인가요? 그런 주식이 바닥에 있는 주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경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내가 애칭으로 얘기하는 다섯 글자의 초성 이응하고 초성이 필인 주식은 바닥 완전 날바닥. 그다음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완전 바닥 탈출된 거고 포스코 퓨처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아니, 중간에 깜짝 놀랐잖아요, 정관님. 중간에 하다 마는 줄 알고. 놀랐다가, 저도 저 약간 중간에, 아차했는데. 네, 정관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원을 하시면 나는 진짜 거짓은 아니라는 게 확인됐죠? 맞고 네. 틀리고는 가봐야 되지만 나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2850을 내가 공약을 안 해도 오고 3000을 넘고 하면 종합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약을 하고 채우시오라고 할 때는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주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확인된 거죠. 오늘 2600 넘기라고 했을 때 넘길 걸 예상하고 준비해 놓지는 않은 거죠.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는 자신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와 이종목 전문가와 그리고 진행자가 함께 키워가는 미스터 진단, 그리고 야, 함께 또 만들어가는 여러분 수익입니다. 정보 많이 진짜 얻어가세요. 큰 나무 여러분 같이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예. 아, 케미칼. 이거 이미 아니, 알았어요. 위에 지금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응응 케미칼. 그리고 와. P라고 치는 순간 HTS에 두 종목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토마토 TV에, 특히 미스터 진단의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대단하시다. 아, 이거 와. 챗GPT한테 똑같이 말하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챗GPT는. 그렇습니다. 아니, 예. 오늘 진짜 뿌듯하네요. 와, 이 그렇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2차전지가 이제 가는 거를 보여줬으니까, 이번 맞아요. 주에. 예. 실제로 최근에 그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바닥을 기어이 만들더니 급등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될수 있을 가능성을 품은 바닥권의 종목들 꼭 한번씩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예. 그러면은 우린 계속 해가지고 지킬 건 지켰어요. 그렇습니다. 정산했고 이제 네. 다음 거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PD도 초성 맞추고 있네요. 긍정의 네. 힘님께서 아까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 잠깐만요. 아까 저희가 그 반도체 YC캠. 관련해서 이응 앞자리 이응인 거뭐 하나 있다고 근데 말씀드렸죠. 그게 도대체 몇 글자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언급이 나왔던 게 뭐가 있었죠? 아, 근데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한번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쫙 한번 이렇게 챗GPT 돌려주셨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이응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전문가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PD는 처음 봤습니다. MK전자부터 한번 가볼게요. MK전자. 와, 이 경우에서 하나씩 줄여가는군요. 아, 줄여가는 거. 와, 새로운 공격. 야, 12,500원에 매수하셨고 오늘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수익권에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의 비중을 담고 있고요. 저기 줄을 쫙 걷던 것처럼 한번 쭉 떨어진 다음에 쉽사리 회복이 잘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뚫어 올라가기는 하지만 조금은 좀 아쉬운 상황. 과연 갈 수 있는 건지. 위에 저 두꺼운 매물벽 보이십니까? 네. 야, 벌써 이제 정수리가 벌써 약간 무거운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응. MK전자. 아, 그렇다고 또 두 번째 저희 또 이응 또 한다. 아, 설마 그렇게 할까요? 재밌으라고. 예. 자, 전문가님 MK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 이건가 보네. 이토마토 PD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아. MK전자가 11번 진단이 들어갔던 주식이지 않습니까? MK전자. 그리고 이 주식이 이분 매수가는 12,500원이거든요. 근데 이 주식이 바로 HBM을 치면 챗GPT HBM 협력 논의 챗GPT 패키지형 솔더볼 개발하면서 기사 좀 나오죠. 아까 YC캠도 그 이렇게 HBM을 치면 HBM과 관련돼서 하이닉스의 HBM 해가지고서 이 TSV 해갖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다만 누차 얘기하지만 뭐 우리 이토 여기 미스터 진단 시청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종복 성향을 아시니까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진단이 왔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이 주식은 이거 말고도 2차 전지에 거시기가 있는 주식입니다.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양수 겸장 주식이에요. MK전자가. 기술적으로 지금이 딱 저항권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3,500원에서 14,000원이 저항인데 여기를 뚫기 위한 진통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주식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도 결국은 이 박스권 고점 16,000원을 넘어가는 거에는 이견이 없고요. 이게 만약에 저 기사가 나오거나 하면서 이제 이쪽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샀던 누군가들이 이제 이 주식을 아까 YC캠처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알게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주식은 16,000원까지는 내가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향후에 봐가면서 얘기할 만큼 너무나 바닥에 있는 그런 주식이다. 얘기하고 가지고 있으면 뭐 기본적으로 16,000원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나는 참 이게 좀 그런 게 아니 어떻게 또 이걸 또 골랐어요? 뭐 왔으면 우리는 피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초성 이응인 주식은 이 주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 담당 PD가 맞춘 게 왜 제가 다 으쓱한 느낌이죠? 아니, 예. 사실 저희도 잘 몰랐는데 예. 진짜 맞았다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담당 PD 잘 보면 이제 오랫동안 또 하다 보니까 또 약간 타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정말 제작진도 보통이 아니다. 이거 예. 제작진이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저희 담당 PD가 한 거라 정말 이전부터 보고 있는데 약간 당황하시고 그거 알았으면 제가 이게 하나씩 좁혀가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안 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재미없게 한 번에 맞추고 진짜 생방송으로 진행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재밌네요. 자, 지금 2,700명 넘었는데요. 잠깐 우리 시청자님 소통 좀 할까 봐요. 전문가님 너무 빠르게 재촉을 해가지고. 아니 지금 2,700명 넘었는데 네. 채팅창의 분위기가 더 달궈지고 있어요. 뜨겁네요. 보통 저희가 2,600에서 정산 한번 하고 나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그렇지가 않아요. 야, 오늘 잘하면 신기록 타이. 네. 아니면 3천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 순간 3천 하는데 지금 몸에 살짝 지금 예. 닭살 쫙. 좋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 좀 있으니까 자 네.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 가보죠. 다음 것도 잠깐만요. 유튜브 YUN5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예. 아까 좀 언급이 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앞에 필이 들어있는 국내 네. 상장 기업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필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아, 시세판 던져버렸네요. 19,900원에 9% 정기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하필 또 이거를 신청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필에너지 차트 보시면요. 이거 바닥도 이런 바닥이 있나요? 우리 전문가님 얘기하면 다 갖고 계세요. 아니 근데 이거 상장되고 나서 그냥 계속 떨어졌어요. 너무 코마 상태 아닙니까? 전문가님 이거 이제 슬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양심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언제까지 바닥일까요, 전문가님? 내가 이거 그래서 바닥에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슬쩍 초성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이토마토 PD하고 하기야 이종복이하고 지금 방송을 2년을 했는데 근데 좀 거시기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누가 봐도 바닥이죠, 여러분? 예. 나는 바닥에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가끔은 얘기해 주는데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얘네들이 내가 이번에 2월 15일 날 야간 방송에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은 내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공모가 2만 5천 원대인가요? 공모가가 되게 비싼 주식이고요. 들어올 때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삼성 SDI가 뒷배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뒷배라는 것은 삼성 SDI가 뭐 밀어준다 그런 개념보다는 삼성 SDI와 거의 독점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주식이에요. 삼성 SDI와 독점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신이 아시죠? 상신이. 상신이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보다시피 실적이 매출액이 보면은 역대 최대 수준의 매출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매출이. 아 근데 어이가 없게 공모가보다도 이렇게 밀려 있습니까? 이 내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다만 매출액은 역대 최고인데 문제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익을 갖고 가는 게 아직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바닥에 있는데 이거는 보호해수 물량이 나올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사상 최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뒷배로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하는 뭐 2차 전지 차세대 장비 시장 선점 뭐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회사도 주가가 너무 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주식은 뭐 기술적으로 아무리 못 가도 2만 5천 원까지는 그냥 쉽게 갈 수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이 주식은 3만 원에서 3만 5천 원대까지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있는 주식이다. 다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 이번에 야간 방송 추천주라는 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거고 단기간에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전에 미래 반도체라고 기억나시죠? 미래 반도체도 어디를 뚫으면서 튄다라고 하면서 내가 얘기했던 이 미래 반도체가 여기 튀기 전에 이쪽에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얘기했던 그거와 마찬가지로 필도 어느 시점에서 이거가 시세가 나오려면 2만 천 원대를 거래를 한 2천에서 3천 정도 실으면서 2만 천 원대를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2만 5천 원, 3만 원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되고 이 주식은 이토마토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봐도 그렇게 위험하거나 나빠 보이지 않는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초성이 피읍인 그죠? 에너지자 들어가는 걸 붙였더니 필에너지가 되고 말 나온 김에 필옵틱스는 주주환원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요새 좀 장난 좀 쳤잖아요? 장난 좀 쳤잖아요. 그러면은 2차전지과에 있는 필에너지가 2만 5천 원을 못 가면 주식도 아니죠? 대신 이 말씀 듣고 추격 매수는 반대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필 에너지까지도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네. 아주 유쾌한 진단 내용이 나왔네요. 아, 오늘 진짜 재밌네요. 예. 공방전이 막, 와. 지금 진단도 진단 내용인데, 그 유튜브에서는 뭐 재밌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오르고 있는데, 아, 종목 진단을 좀 한참 더 가고 싶어져요. 사실. 이런 분위기와 예. 이런 케미를 끌어낼 수 있는, 우리 세 명,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까지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아니, 진짜 종목 진단 계속 더 가고 싶거든요, 사실은. 아, 그런데 우리가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 시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빨라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네.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지만 시장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종목만 계속 본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희 네. 나무만 안 봅니다. 네. 네. 산도 봐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여 보시죠. 다음 주 시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인데요. 다음 주 시장하고 3월 첫째 주 시장이 진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전략하고 이제 곁들여서 한번 보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지난주 전략 지수 얘기할 때 거래에서 365 플러스 마이너스 전고점 저항에 뭐 이렇게 지지 얘기해주고 변곡점인데 좋은 말이 많다라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고서 외국인 수급이 매수 우위라 변곡점이면 우리는 지수가 올라가는 변곡점이면 밑에 방향을 보는 건데 오히려 반대다라고 얘기한 장면이 이거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이쪽을 조금 더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 우선 그거하고 이어서 봐셔야 돼요. 이번 주도 양시장은 반등인데 코스닥이 좀 더 강했어요. 근데 거래소는 365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계속 올라가고 싶으면 밀리고 올라가고 싶으면 밀리고 하는 매도세의 흐름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근데 이게 26일 날 저평가 밸류에 관한 선반영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받고요. 이종복은. 그다음에 해외시장이 양호하니까 우리나라가 아침에 좋게 나왔다가 이게 눈치 보면서 밀리고 눈치 보면서 밀리고를 반복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다시 신고가를 가느냐 독일은 신고가예요. 그리고 항셍하고 중국은 반등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340에서 1300 언저리까지는 흘러내려와 있고 이것만 놓고 봐도 급락장으로 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지만은 이게 지수가 레벨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타이밍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는 얘기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400 부근 저항으로 오늘 종가로 가면서 약간 밀렸어요. 아까 내가 그 방송할 때 마켓엠 방송할 때는 1400 위쪽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종가로 가면서 이제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그건 또 2차전지 반도체 종목들이 확산이 된 게 아니고 확산이 된 게 아니고 이게 끊겨가지고요. 확산이 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 다 화면은 안 잡으셔도 됩니다. 확산이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특정 섹터에서 주식이 올라갈 때 보다시피 기존 같았으면은 이게 한쪽이 치고 가면 이렇게 포스코 퓨처가 한 3%씩 올라가면 이쪽이 전체적으로 빨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포스코 퓨처만 3% 올라가고 또 코스모는 또 밀리고 근데 코스모가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코스모 쪽이 코스코 퓨처 두 배 이상 많이 올라왔거든요.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는 더 잘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면은 금융주는 강한데 금융주가 은행주 쪽이 종가로 가면서 좀 밀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약했어요. 유독. 근데 하이닉스는 강하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은 약하고 크게 올라간 주식은 많이 빠지고 적게 올라간 주식은 위로 치고 올라가고 하는 딱 봐도 그 다음에 칩 관련주는 AD테크가 15%가 올라가는데 텔레칩스는 4% 빠지고 이러는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꼬리가 생겼다라고 이종복은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 지체되면 안 되니까 이쪽이 2차전지 쪽이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만 못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웬만한 주식들은 저점에서 좀 반등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펫배터리 세비캠이나
에코프로 BM 정도만이 조금 빌빌거리였고, 웬만한 2차 전지들은 이번 주에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확산이 안 돼도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닉스나 칩 관련주,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류, 아까 뭐 YC캠은 절대 추격 매수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와 유사한 주식들 많이 있으니까 방송 계속 시청하세요, 여러분. 그쪽을 제외하고 여기 채팅창 보니까 동신 세미컴 뭐 갖고 있는 분 질문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대덕전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죠, 그거? 코리아 서키트는 흐름이 양호한데, 대덕이는 좀 밀리는 거 보셨죠? 약간 좀 차별화가 있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지수가 레벨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변곡점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진이 같은 게 약하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변곡점에서 눈치를 보는 거니까. 그리고 동진이도 다시 다음 주쪽 정도에서 하반기 행성 좀또 반등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뭐 26일 날이 저평가 관련한 기사가 쏟아질 거거든요. 그때 시장을 한번 보세요. 다만 이제 내가 그날 신의 한 수를 하니까 고작을 좀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좀 잡았죠? 이 저평가 밸류 가이드라인이 이제 변수가 될 겁니다. 이게 변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얹어가지고 반등세가 이어지는 중화권, 중국하고 항셍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가 갱신 중인 독일. 독일은 신고가를 뚫어버렸어요. 다시 살아난 나스닥처럼, 요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공지능 기반형 반도체, 저평가 밸류, 그 다음에 2차 전지 로봇 공장 자동화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가 한 그룹입니다. 이쪽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저평가 밸류, 2차 전지서부터 이쪽. 거기에 제약주하고 개별 테마 모멘텀까지 합치면은 코스닥은 올라가고 싶은 주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이 저평가 밸류가 딱 중간에 껴가지고서 지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쪽이 같이 움직이면 신고가 나오는 거고요. 요쪽이 빠져나오면 이쪽이 움직임이 양호할 거고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다음 주도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나스닥 기준 18,150원 전고점이에요. 지금 나스닥은 그걸 돌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쌍봉의 흐름으로 약간 거시기 할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한 번에 못 넘어간 거지 결국은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나스닥은 18,150 돌파 여부 엔드 여기입니다. 여기. 18,350에서 18,500 부근에 왔을 때 여기가 단기 목표치예요. 그다음에 아래 방향으로는 17,500, 17,300, 17,000이 각각의 마디의 지지값. 이번에 17,300을 찍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18,150을 넘고 밀리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17,500에서 17,300 지지 여부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1,400을 돌파했을 때 1,420에서 1,450으로 확 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1,380에서 1,350선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적극 매수.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종을 주면 상당히 강력한 의견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대신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소가 올라가게 되면 365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될 때는 이거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저평가 밸류 플러스 반도체하고 2차 전지든 뭐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73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쪽 자리가 2,75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종합으로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데는 부담이 없는데,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잘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나스닥이 이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 내가 왜 정수리는 아니어도, 꼭그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습관 고치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주식이었죠? 뭐
제우스도 그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네페스도 꼭그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하는 그 습관을 고쳐야 돼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는, 박스권 고점에서 사면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밀렸을 때 사야 되는데, 박스권 시장에서는 밀리게 되면 깨져서 급락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안 하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러면 시장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이 박스권이 유지가 될것 같다 그러면 밀렸을 때 저점에서 사야죠. 시장이 고점을 돌파해서 강한 상승을 보일 것 같다 그럴 때가 아까 네페스든 뭐 제우스든 그런 주식을 샀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치고 갈지 박스권에서 움직일지 모르는 변곡점인데 그 가격에서 사니까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수익을 못 내는 것도 한수 알려드릴게요. 노프라브롬이고 조종받을 때는 적극 매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수리 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두리에서 움직일 때 어떤 주식이든 정수리 매수만 하지 마라. 대신 이각 섹터에 있는 주식이 저점으로 밀린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현재 기준에 이거는 시장과 박스권에서 장이 움직일 때 보는 그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럼 다 제끼고. 그렇죠? 예, 전문가님. 아니,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에는 2차 전지, AI, 로봇, 제약 등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어요. 얘들이 현재 지수대에서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인공지능 기반형을 노리되 눌림 몫이 저점 매수 하시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반도체도 눌림목 매수할 만한 주식을 좀 관심주로 얘기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 시간에 내가 자주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쪽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지수대에서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텐션. 최근 급등하는 테마주, 그 다음에 전저점을 이탈할 것 같은 증거금 100%짜리 주식. 증거금 100%짜리 주식이라는 것은 재무 구조가 불안한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저가주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 주식들이 주총결이, 그 다음에 2023년 연말 기준 실적, 그 다음에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 이거를 꼭 HTS 창에 쳐가지고 3월 15일까지 이런 기사가 없는 주식은 주의하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런 주식을 제끼면, 요런 주식이 아니라면 아까 얘기한 이쪽을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 그죠? 예. 이종복이는 요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시장의 큰 흐름을 완벽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정말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네, 예. 전문가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근데 이건 진행자는 네? 얘기 안 해요? 힘이 갑자기 당이 떨어져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불살랐습니다. 이중복입니다. 나는 밤새워서 토트넘 축구까지 보고 잡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모여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정보 좀 있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의 유튜브 공개 방송도 아, 준비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내일 밤 9시죠. 변곡점 시장 전략을 상세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내일 밤 9시에 꼭 한번 이종목 TV로 모이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방송이 아니라 그 위를 지금 저희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장르를 뛰어넘는 그런 느낌.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